안녕하세요, 깡나입니다. 이번 영상은 아이미미와 함께한 영상으로 아이미미 아임 아이섀도우 팔레트를 활용한 메이크업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사용한 아임 아이섀도우 팔레트 나이트데이는 베이직한 데일리룩도 화려한 나이트룩도 연출할 수 있는 10가지 다양한 컬러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렇게 양쪽에 팁 브러쉬와 블렌딩 브러쉬가 합쳐져 있는 듀얼 타입 브러쉬가 내장되어 있어요. 이제 메이크업 시작해볼까요? 우선 무펄의 크림 컬러인 에브리나이 컬러로 눈가 전체와 주변을 정돈해줍니다. 은은한 핑크펄의 허그미 나이트 컬러를 눈두덩이에 넓게 발라준 후 금펄이 박힌 버건디 컬러인 원나잇 컬러를 쌍꺼풀 라인 안쪽에 연하게 발라줍니다. 딥한 퍼플 컬러인 투나잇 컬러로 눈꼬리 부분에 그라데이션을 넣어줄 건데요. 아이홀 부분까지 브러쉬에 점점 힘을 빼가면서 올려줍니다. 다음 브라운 컬러의 젤 아이라이너를 이용해서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너무 두껍지 않게 그리되 꼬리 부분은 살짝 길게 빼줍니다. 시원해 보이는 눈매를 위해 눈 앞머리까지 메꿔줄게요. 다크나이 컬러로 눈꼬리 부분과 앞머리 부분의 아이라인 경계를 풀어주면서 자연스럽게 음영을 넣어줍니다. 글램 나이트 컬러를 애교살 부위에 발라준 후 눈두덩이 가운데 부분까지 발라줄게요. 코퍼 브라운 컬러여서 화려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다음 블렌딩 브러쉬로 섀도우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게 쓸어줍니다. 뷰러로 속눈썹을 올려준 뒤 어퍼와 언더 속눈썹까지 마스카라로 꼼꼼하게 볼륨을 줍니다. 다음은 입술. 상큼한 코랄 컬러의 립스틱으로 입술 안쪽을 중심으로 톡톡 두드려 발라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을 해줄게요. 여리여리한 코랄 컬러의 블러셔를 가로로 길게 발라준 후에 좀 더 연한 살구 컬러의 블러셔로 경계 부분을 감싸듯이 덧발라주면서 메이크업 마무리할게요. 밤이라고 무조건 다크하고 센 언니 컨셉일 필요는 없겠죠. 펄감 가득한 퍼플과 버건디 컬러를 이용한 화려하면서도 사랑스러운 느낌의 나이트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제가 사용한 컬러들 말고도 다른 컬러들 조합으로 각자 원하는 느낌의 메이크업을 도전해보세요. 그럼 우린 댓글에서 만나요.